지금부터 국제선 최고의 유승민 무대 해커동 예술국들의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공연은 국조선 사투리 예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중앙방송 희극배우 박성호 동무입니다. 오늘 함께 배워볼 북조선 사투리는 사귀었던 여성 동무와 헤어질 때 하는 표현입니다. 고조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시라요. 과연 어떻게 표현할까요? 함경도요. 이보, 내가 사준 반지는 내놓고 가지에요. 고조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시라요. 평안도요. 지레 조심하라오. 잘 갔습니다. 고조 아세이들 아주 상당히 재미나는구만. 네. 그런데 그 요즘 그 남조선에서 유행하는 최신 개그는 준비 안 돼 있네. 2008년 10월판 최신 개그가 있습니다. 날래 해보라. 알겠습니다. 학교 다녀갔습니다.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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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에 준현아 너도 학교 가야지. 저는 학교 가기 싫습니다. 무슨 말이네.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학교 가기 싫습니다. 학교 가면 애들도 다 절 싫어하고 선생님들도 다 절 싫어합니다. 그래도 넌 학교를 가야 돼. 도대체 제가 학교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넌 교장이야. 또 다른 최신 개그는 없네. 이번에 보실 개그는 상상 그 이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날래 해보라. 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리보고 세계보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 최고의 요리사 워따똥싸 형제를 모셨습니다. 하이 하오 니하오. 워시다 젠시 하나. 자 오늘 배워볼 요리는 어떤 요리입니까? 산수유산수난장수금치사바병 오향장육. 아하 오향장육을 배워보겠다고 하는데요. 이 돼지고기를 만든 최고의 요리로서 아오. 진시황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오. 자 그럼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까? 무엇이다 진시 하나. 아 가장 먼저 돼지를 잡겠다고 합니다. 오늘 아주 분위기도 상당하고 아주 개재미있는 개그들이 많이 준비됐구만. 네. 그런데 오늘 이 무대 연출은 누가 책임지고 있네? 오늘 이 무대를 총연출해 주신 앙상의 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굉장히 양상해. 알겠습니다. 고소 앙상의 동무, 우리 대장 동무께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는구만. 고소 동무는 365일 동안 왜 맨날 똑같은 옷이네? 사둔 남말하고 자빠졌네. 모두라! 잘못했. 아리아리